각장 조아연이 서울중앙미술학원 각장 대동. 네, 축하드립니다. 입상장 입상 김우성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사 신가인의 내명 서울중앙예술신용학교 학장 대동.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장 연기상 윤영조 이하 내용 같습니다. 3장 연기상 이상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연기상 임희재 서울중앙예술학교 학장 대동. 네, 창작 연기상 이윤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창작 연기상 이찬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종헌 이하 내용 같습니다. 3장 동상 정지인 이하 내용 같습니다. 3장 동상 한종혁 서울중앙예술신용학교장 대도 축하드립니다. 동상 이여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3장 동상 박성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장 은상 김소정 3일 서울예술신학 학장 대동 축하드립니다. 3장 은상 황재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은상 김수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3장 은상 전소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3장 금상 정동민 서울중앙예술신용학교 학장 대도 한탄한다고 공부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되게 꿋꿋하게 계속 하라고 계속 해주셔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계속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 돼서 무대에 서서 이제 엄마가 저를 관객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금상 이은진 3일 서울중앙예술신용학교 학장 제도 네, 축하합니다. 재수생으로서 많은 슬럼프도 있었고 내가 과연 올해에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너무 짐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너무 영광스러운 금상을 주셔서 아, 참 너무 기쁘고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3장 대상 유인수 유학 서울중앙 예술신용학장 대동 많이 떨리지도 않고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조금 상욕심이 있었는데 이름이 안 불리더라고요. 설마 대상이겠어 그러고 있었는데 대상이었구나. 네, 설마 대상이었어요.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최선은 다했니?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학장 대상 이경주의 서울여월 예술총학 학장 대동. 네, 축하합니다. 네. 와, 정말 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몰랐는데 아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어떻게 제가 어떻게 된 건지도 지금 모르겠고 제 앞에 하신 분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아 난 이제 완전 묻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악기가 없고 되게 소심한 성격 탓에 연기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고 나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였지만 이렇게 상을 받아서 너무 좋고 저를 언제나 믿고 지지해주시는 반표쌤 그리고 똥쌤 그리고 성진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되게 키가 작고 되게 뚱뚱하고 통통하고 이러지만 많은 사람 그래서 되게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계속 저 여기 가르쳐 주시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덕분에 여기 이렇게 온 것 같아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는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학원을 좀 제가 지금 고3인데 작년부터 계속 입시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제가 저를 잘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상 받으면서 정말 그래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 뮤지컬 가르쳐주신 선생님과 계속 키보란다고 툴툴거리는 것도 받아준 그런 가족들 정말 다 사랑하고 네, 앞으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으로 입시를 시작하는 고3인데 그동안 학원에서 되게 다사다난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손때이 보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말씀 드릴 것 같고 항상 감사한 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인기를 계속 가도 될까 뭐 그런 안에 걱정도 많이 있는데 또 오늘 상을 받으면서 아직은 가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파이팅! 청소년 연기 경연 대회 파이팅! 서울종합예술학교 파이팅! 청소년 연기 경연 대회 파이팅! 둘, 셋! 파이팅!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상!